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 주식이 좀 안 좋았지만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힘이 넘치시는 게 좀 대응을 그래도 잘 하신... 더 이 악물고 좀 힘을 냈습니다. 아, 매니저님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신... 그러니까요. 코스닥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 오늘 코스닥 네.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도대체 아프간과 우리 코스닥 무슨 상관이길래? 아, 아프간 때문에 밀렸습니까? 아,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무슨 예, 예. 뭐 우리가 뭐 형제의 나라도 아닌데 왜 빠지냐, 우리가 왜 빠지냐 막 이렇게. 사실 아프간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아프간 전문가라고요? 7월 18일 날 슈카월드 뭐 그 전에도 있었고 뭐 세계사와 세계 지리에 관해서는 예, 그거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얘기라 제가 전문가의 지읒자도 그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세계사 세계 지리를 예, 예. 그 내용은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슈카월드에서 들은 내용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선생님의 좋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이상한 농담만 네. 기억이 나죠. 또 아프간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7월 18일 방송하셨듯이 중국이랑은 또 연관이 있잖아요. 예예. 네, 그 영향도 좀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은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외교부장이 날아가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뭐 이렇게 경제 원조 이런 거 해줄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중국은 좀 급했죠. 근데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았지만 지금 원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으니까 네. 아마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달러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이 관심이 다 많으시니까 그렇죠. 자산비 뭐 이런 거 돼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중국은 오늘 많이 빠졌죠. 중국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는 쉬었잖아요. 네. 억울하시겠지만 어제는 쉬었는데 중국 이제 이틀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는 상해종합이 0.03 플러스로 보합을 지켰거든요. 근데 네. 오늘 2% 빠졌고요. 심천성분은 어제 0.71% 빠지고 오늘 2.33% 빠졌습니다. 와, 이틀에 3%가 빠졌네요, 중국 주식. 네, 뭐 창업판 과창호시 뭐 둘 다 이틀 연달아 빠졌고 항생도 어제 0.8% 오늘 1.66% 빠졌고요. 진짜 심각한 건 이제 항생테크. 어제 2.57% 빠졌고 오늘 3.13% 빠졌습니다. 와, 이틀 앞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5.6%가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뭐 최근 방송하면서는 뭐 하루 정도 반등 나오고 빠지고 빠지고 계속 이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쪽이. 그래서 뭐 2교시에 뭐 텐센트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규제 오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규제는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또 규제가 네. 나왔네. 사실은 요즘에 이 전문가란 분들이 물론 반도체 이 사이클 D램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지만 이 중국이 이렇게 밀리는 게 네. 이 좀 적정이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자꾸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 네. 과연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죠. 일단 우리 최대 수출국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경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접겠다고 결정한 게 그게 패시브 펀드라면 이머징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예. 뭐 MSCI 이머징 지수를 추종한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곁다리 우리가 두 번째로 많잖아요 포지션이 네. 같이 빠지는 거라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하는 이런 거에 트리거가 된다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얄미우신 분들 많겠지만 버텨줘야 돼요. 중국이 버텨줘야 된다. 네, 좀 버텨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버텨주기를 이제 물론 버텨줘야 되겠지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 선진국 지수로 가면 안 될까요? 가야죠. MSCI 좀 가야 됩니다. 뭐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덩치는 선진국인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맨날 간다고 얘기는 하던데 몇 년째 못 가고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뭐 포르투갈도 있다는데. 포르투갈도 가 있는데 선진국에 우리는 하는데. 왜 안 가 있냐? 예.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중국은 규제에 더불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성장률에 대한 걱정도 좀 시작을 했어요. 경기 둔화에 대한 그 걱정이 시작이 됐는데 네. 어제 7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 생산이 플러스 6.4%가 나왔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 이제 7월 지표입니다. 근데 예상이 플러스 7.9%였고 전월 플러스 8.3%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소매 판매가 플러스 8.5%가 나왔는데 예상이 플러스 10.9%였고 전월이 플러스 12.1%였으니 이것도 당연히 좀 쇼크였고요. 네. 고정자산 투자는 연 누적으로 보는데 플러스 10.3%이 나왔고 예상이 플러스 11.3%이니까 이것도 전월 플러스 12.6%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실업률도 5.0% 예상했는데 5.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는 오늘은 이제 미국 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의 경기 성장세가 자꾸 둔화되는 그 예상치를 미달하는 지표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거기에 그 최근에 좀
다시 잡은 것 같긴 한데 한때 코로나가 이제 100명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도 했었고요. 또 거기에 규제까지 지금 3단 콤보를 지금 중국이 맞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일단 산업 생산에 부진했던 그 쌍두마차가 철강이랑 자동차였는데 네. 철강은 일단 인위적으로 감산 드라이브가 좀 걸렸었고 자동차는 이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긴 미쳤어요. 특히나 이왕이면 이 한정된 자원을 전기차 쪽으로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글로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대수는 적게 나오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를 네. 좀 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고 또 이게 방역 모범국의 역설이라고 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아침 라이브에 박종 기자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이게 영국이나 미국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방역 모범국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이 한때 모범 방역국이었다 하면 난리가 났었죠. 다시 또 잡았더라고요. 네. 지금 한 자릿수로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베트남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뉴질랜드가 재밌는 게 지금 전국적인 3일간 봉쇄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진짜 모범 방역국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나왔대요. 한 명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국 봉쇄 3일간.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도 이런 식인데 중국도 이게 백신 접종이 데이터로는 Our World in Data라는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18억 회분을 놨대요. 네네. 여기는 회분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조금 빼더라도 한 10억 명 이상이 1차 접종 이상을 마쳤는데 또 이제 물백신 논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역에 한 명, 두 명 확진자가 나오면 그 지역을 일단은 틀어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수 검사해버리고 이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이렇게 방역으로 자꾸 하는 데는 경제 성장이 자꾸 가다가 주춤. 이게 이제 역설이죠. 방역 모범국들의 역설이 돼버렸습니다. 한 명이 나왔는데 전국을 봉쇄하는 뭐 뉴질랜드처럼. 예. 중국은 지금 몇 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가 100명이 넘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뭐 그 본토 기준 확진자는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완전히 가둬버리고 전수검사해보고 이러니까 잡긴 잡죠. 근데 그동안 경제는 또 멈춰 있고.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랑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좀 불순한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째는 예. 믿지 못하는 거랑 예, 예. 두 번째는 한동안 몇 달 동안 또 0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0도 예. 더 믿기 힘든 또 트릭이 있는 게 그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무증상자는 그냥 무증상이라고 따로 이렇게 통계를 하고요. 네네. 확진자로 안 봐요. 우리랑 좀 다르죠. 네. 무증상은 따로 보고 거의 또 죽어야 확진자입니까? 그러니까 뭐 열나고 이래야 확진자라서 좀 다르게 보고 또 해외 유입이 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믿지 못하지만 어쨌든 한 지역에 한두 명 발생하면 일단 다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예예. 검사해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방역은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경제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선진국 그 어제 손흥민 선수 뛰는 그 개막전 보면은 골 넣었죠. 꽉 찼잖아요. 네. 이제 완전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이게 뭐 지난 금요일에 박종 기자님 방송 중에 또 신선했던 게 테이퍼링을 이제 곧 할 텐데. 네. 테이퍼링을 하면은 신흥국들이 휘청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미국이 신흥국이 휘청이면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으니 사이드 미러로 얘네들이 잘 쫓아오는지 확인하면서 악셀 밟았다 뗐다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중국이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좀 바라던 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이 사이드 미러 안 보고 악셀이다? 덜 볼 수 있다. 오. 뭐 그렇게 되면 중국은 거기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내리고 있어요. 8월 초 데이터니까 아마 이번에 7월 경제 지표 보고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연간 성장률을 8.6에서 8.3으로 내렸고 3분기를 5.8에서 2.3으로 내렸어요. 많이 내렸네요. 물론 이제 4분기는 네. 좀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JP모건도 연간을 9.1에서 8.9로 내렸고 3분기를 7.4에서 6.7로 내렸고요. 노무라도 연간을 8.9에서 8.2로 내렸고 IMF도 연간 성장률 8.4에서 8.1로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테이퍼링은 미국에서 밟는데 네.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은 중국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어찌 신흥국에는 다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 2014년 보면 미국 시장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이왕 이제 투자 포지션이 있다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 네, 2014년에 그 증시가 테이퍼링으로 피바다 됐을 때 네. 신흥국들은 다 날아갔는데 네. 미국 시장은 좀 견조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그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일단 환류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또 각종 규제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오늘 또 중국의 규제가 나왔습니까? 요새는 또 규제들을 이제 법제화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지난주에 그 최파고가 얘기한 거긴 한데 뭐 법치 건설 5개년 계획 이런 것 이게 뭐냐면 5개년 동안 규제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아 5년간 묶어놓고 패겠다 이제 모든 게 5개년 계획이 있긴 있거든요. 네.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1년부터 뭐 25년까지 하는 계획들이 있긴 한데 규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오늘 나온 얘기가요. 시장감독총국에서 온라인상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공개를 했어요. 온라인상 불공정 경쟁 행위 예,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의견 수렴안이라는 건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형식적인 건데 9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트래픽이나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서 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에 아. 이제 요새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특히 유튜브 같은 거 추천이 네네. 많이 나오는데 어, 만약에 유튜브의 경쟁 중국은 특히 이런 것들 경쟁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콰이쇼나 틱톡이나 뭐 비리비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거를 특히나 만약에 중소 업체들을 자꾸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려면 뭐 광고비 비싸게 주면 제일 위에 올려주고 네네 뭐 그런 것들 네. 자기하고 지분 관계가 있으면 제일 위에 올려주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특히나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양자택일이었거든요. 양자택일이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특히 이제 알리바바가 그걸로 많이 걸렸었죠. 네네. 우리 알리바바의 이제 그 티몰에 입점을 할 거면 어 저기 징동에는 입점을 안 한다는 각서를 써라. 아 자기네들 입점 예. 그 가게를 받으면서 네. 경쟁사에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양자 택일. 물론 예. 이건 나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도 온라인상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자면 슈카월드 하실 때 유튜브 틀죠? 트위치 네. 틀죠? 카카오 TV 틀죠? 네. 그러잖아요. 다 틉니다. 다 틀죠. 네네. 근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 저기 슈카 씨. 네네. 그 자꾸 뭐 여러 개 틀던데 네. 유튜브에서 할 거면 딴 건 틀지 마시오. 어... 이게 이제 양자택일이에요. 예, 예. 그거 얼마 주실 예정인데? 아니면 가장 중요하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가시오 이거거든요. 유튜브에서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나쁜 예. 거예요. 양자택일은 분명히 고쳐야 될 나쁜 관행이긴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부정적인 리뷰 숨기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온라인에서도 그런 온라인 콘텐츠에서도 니네가 뭐 약간 뭐 손장난 같은 거 하지 마라 아니면 누구를 우대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철저하게 보겠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플랫폼 업체들이 또 줄줄줄줄 안 좋았어요. 항생테크가 3% 이상 빠진 거죠. 뭐 결국에는 대형 IT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됐건 규제가 더 생기는 거고. 그렇죠. 시어머니라 그래야 되나요? 시어머니라 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됐건 시부모님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실적에 좀 부담이 있긴 있었겠네요. 알고리즘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는 메커니즘을 갖는지도 보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확정은 아니고 보도로 나온 건데 이제 틱톡에 갖고 있는 바이트댄스에 네네. 정부 지분이 들어가고 정부 인사가 이사회로 들어가는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국유화 일부 부분 국유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한마디로 공산당이 틱톡이나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바이트댄스나 네. 아니면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분을 내놓거나 네. 뭐 사내 이사로 내려오거나 네. 뭐 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시작이 되고 있다고 시작이 되고 예,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도에 그친 거기라서 확인은 더 해봐야겠지만 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까지 나온 규제들 조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단 온라인 보험에 대한 규제가 또 발표가 됐어요. 예. 뭐 부적절한 마케팅이나 뭐 고객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인데 뭐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온라인 보험도 단속을 시작한 거고요. 한번 제가 이거 축하님하고 한 1-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팬클럽 규제가 아마 8월 15일까지 두 달 계도 기간을 줬다 했는데 8월 15일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팬클럽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팬클럽은 그런 사이트에 있는 15만여 개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시켰고요. 그리고 4천여 개의 계정을 처벌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 웨이보에 그 자기들이 응원하는
연예인들의 랭킹을 스타 랭킹 매기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네네. 뭐 조공이 나쁜 거다라고 해서 그걸 뭐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팬클럽 규제가 나왔고요. 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그 이제 그 성폭행 사건 물론 이건 알리바바가 잘못했어요. 막 은폐 시도도 있었고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음주를 동반한 회식 금지 령이 그게 국가에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음주 동반한 회식 금지를? 그러니까 음주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래방 금지곡 이 막 지정이 이제 막 여러 곡이 된다고 합니다. 노래방 금지곡이? 예, 그러니까 무슨 이제 약간 체제나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들은 예, 이제 우리 옛날에 1960년대였습니까? 70년대였습니까? 예. 그 고래 사냥인가요? 네네. 그거 금지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왜 고래 잡으러 가냐고. 네. 고래가 뭘 뜻하냐 뭐 이걸로 금지됐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노래방 금지곡을 21세기에 뭐 공산당 비판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뭐 지나친 사랑 타령 뭐 이런 것도 좀 금지대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충분히 지금 뭐 아이돌 우상화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정말 규제는 개변일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 중에 또 약간 의외인 게 팬클럽 규제는 왜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실 공산당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그 만약에 이제 갑자기 뭐어 이제 차이나 슈카가 누가 있는데 네. 인기가 너무 많아요. 다 맹목적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반정부 민주화 투사가 딱 돼버리면은 그 수많은 팬클럽이 그걸로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한테 네. 맹목적이니까 이 친구한테. 그런 거를 지금 경계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공산당을 좋아해야 되는데 오빠를 더 좋아할 예. 수 있다. 그 오빠가 갑자기 나는 갑자기 민주화를 좀 위해서 무섭죠. 예, 예, 예. 이러면은 진짜 맹목적으로 따라가니까 그거를 좀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팬클럽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약간 진짜 뭐 그런 걱정 있다는 거죠. 꺼진 불까지 다 지려밟는 막 이런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네. 또 뭐 연 저점을 계속 트라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선정희 회장도 일단 중국 투자 보류를 했고 네. 뭐 이런저런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자꾸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중국만 그래도 밀리면은 뭐 우리가 들고 있는 중국 심이 많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좀 우리 비중은 작으니까 좀 버텨보겠는데 이게 한국 주식까지 또 올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 맞습니다. 이게 적당히 매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 중국을 선택할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너무 나빠지면 같이 좀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좀 예, 버텨주는 게 우리한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응원하게 되네요. 저를 위해서. 네. 그럼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요. 어제 모습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다가 그거를 다 뭐 다우랑 S&P는 플러스 전환을 했고 나스닥도 낙폭을 많이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에 미국이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보면 다우가 0.8%까지 빠지다가 플러스 0.31로 마감했고 S&P 500에 마이너스 0.68까지 빠지다가 플러스 0.26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이 1.44%까지 빠졌어요. 나스닥이 놀라웠죠. 네, 근데 야. 마이너스 0.2까지 어쨌든 끌어당겼는데 뭐 아프간 이슈, 뭐 중국 경기도나 조기 테이퍼링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겹쳤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어제는 극복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면 16일날 보도인데 9월에 테이퍼링을 공표하고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종료하는 거를 지금 페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그 11월에 시작하는 거에 합의하는데 근접했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평균 물가 2%랑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거의 달성했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집값 급등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연준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서 어제 에릭 로젠그랜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9월에 FOMC 회의 전까지 테이퍼링이 필요한 고용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네네. 9월 초에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확인하면은 바로 9월 FOMC 때 공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놀랐는데 이분은 원래 항상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했고 매파하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겠지만 지금 마치 이제 파월과 브레이너드 물론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꾸 다 이렇게 테이퍼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뭐 행사가 있긴 한데. 네. 뭐 이런 뭐 테이퍼링 관련된 행사는 아니고요. 교사랑 학생들하고요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해요. 근데
주제는 경제 교육이지만 어쨌든 Q&A 시간에 학생들이랑 교사들이 물어보겠죠. 테이퍼링이나 네.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또 파월의 약간 의중이 오늘 조금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좀 심각해지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월 1200억 달러 중에 400억 달러는 모기지를 사주고 있으니 예, 그걸 집값을 좀 부추기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봐야죠. 우리나라 한은 총재님도 얼마 전에 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갖고 맞아요. 채권시장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몇 개월 만 타고 두 번인가? 지금 뭐 두 번이 컨센서스예요 보니까. 네, 이제는 뭐 아, 두 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악재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일단 박색 전무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테이퍼링 안 하는 게 악재다. 이건 정상화로 가는 길인데 정상화가 안 됐다는 뜻이니까 네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너무 충분합니다. 여갈피라고 해서 남는 돈을 하루 연준에 맡기면 0.05%를 주는 거 이미 1조 달러 이상 매일매일 몰리고 있고요. 또 오건영 부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스탠딩 레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기관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채를 팔 필요 없다. 이런 안전장치를 해놔서요. 테이퍼링은 일단은 뭐 너무 악재로 볼 필요는 없는 오히려 불확실성이에요. 지금은 뭐 9월에 하냐 10월에 하냐 11월에 내년에 하냐 이게 그냥 결정되는 게 더 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사실은 뭐 미국 증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먼저 맞아도 좀 튼튼하니까 체력이 저렇게 올라가고 네. 그럼 뭐 적당히 조금 조정받다가 결국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만에 하나 이 정도면 안 아프지 하고 때렸는데 미국은 안 아팠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대한민국이나 그쵸. 중국이 이거 뭐야 이거 한 다음에 맞아요. 퐁 맞으니까 맞아. 이렇게 나가면 맞아요.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그 이제 팍 파도를 많이 고래가 치면 이제 옆에 있는 또 좋아하시는 새우들이 또 그렇죠. 자기는 네. 고래고 상어여서 뭐 이 정도 네. 파도는 뭐 시원하지 뭐 이러는데 네. 옆에 있는 우리들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테이퍼링이 좀 당겨질 수도 있지만 네. 시장 컨센서스는 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닐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테슬라 얘기도 하나 있던데요. 네, 일단 오늘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테슬라 엔비디아 좀 테슬라 얘기만 오늘 좀 하고 좀 마감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뭐 어제 좀 많이 빠졌죠. 4.32% 빠졌는데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 오토파일럿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8년 초 이후에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동 그 비상 대응 상황과 관련해 벌어진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11건의 사고 또는 화재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그 시스템 문제, 특히 이제 오토파일럿의 문제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지난 4월에 또 큰 사고가 있긴 했는데 두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긴 있었거든요. 4월에 이때는 당시에 깜짝 놀란 게 차 사고가 나서 불이 났는데 딱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명은 조수석, 한 명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 또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했는데 테슬라에서 발표하기로는 오토파일럿이 꺼져 있었고 더구나 이 사람들은 FSD를 구매하지 않은 차량이었다. 그럼 운전석을 왜 비운 건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오토파일럿하고 FSD가 다른 게 오토파일럿은 그냥 테슬라 차량을 사면 무조건 있는 크루즈 기능이고요. 네네. FSD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오토파일럿도 기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그 11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뭐 도요다부터 현대차 리콜 다 잡아내는 애들이거든요. 아, 도요다 리콜 사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만약에 걸리면 그냥 OTA로 오버디에어 그 업데이트로 그냥 리콜 해버릴 거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도요다 리콜 사건 때 그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도요다 맞아요. 차들 다 리콜한다 그러고 맞아요. 뭐 안 산다 그러고. 근데 테슬라는 리콜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누르면 돼. 그래서 되는데 뭔가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운전자들이 하도 그렇게 안 보니까 일단은 그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약간 그 오인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 아직 2단계긴 한데 그거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리고 또 운전자들을 좀 와칭하는 거를 더 보강해라. 얘네가 진짜 핸들을 잡고 있는지 뭐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3월 뉴스에서요, 이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사고 27건을 조사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1건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진짜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것만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테슬라는 사고가 적게 나기로 되게 유명한 차예요. 네. 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고는 어떤지 미국의 2020년 교통사고 통계를 미국 안전위원회 NSC라는 데서 발표한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2020년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42,060명이었고요. 네. 의사의 정밀 진단이 필요한 수준의 부상은 479만 건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전체 주행거리당 사망자가 1억 마일당 한 1.49명 정도인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테슬라가 작년에 추정한 오토파일럿 운행 거리는 한 20억 마일 정도 돼요. 네. 그러면 1.5명 곱하면 30명이 죽어야 되는 작년에만. 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20년 초에 보도를 보니까 테슬라 차량 전체 누적 주행 거리가 225억 마일이었고 오토파일럿을 킨 거는 30억 마일이었다고 하는데 21년 초에 오토파일럿 누적이 51억 마일이었다고 하니까 네네. 1년 동안 한 20억 마일 정도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테슬라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48만 4천 마일당 사고 한 건이 난대요. 그런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에서는 419만 마일당 사고 한 건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한 8, 9배 정도 사고가 덜 납니다. 테슬라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렇죠. 그게 테슬라의 주장인데 예고돼 있던 조사지만 어쨌든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로드맵에 뭐 제동이나 악재가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 광고나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야겠지만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2단계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이 그렇다면 사고 한두 건만 나면 자꾸 주목을 받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게 가야 할 길이 단순 편리함이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8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글로벌하게 135만 명이었대요. 네네. 어마어마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마 머스크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인간이 하는 운전이 제일 위험하다. 네네. 나중엔 불법이 될 것이다. 나중에 사람이 하는 운전을 레저나 스포츠처럼 정해진 트랙 안에서만 하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갈 길은 계속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데이가 마침 이번 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19일 현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할 텐데 마침 장 개장할 때쯤. 네네. 그걸 앞두고 조금 뭐 악재가 나왔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영상은 또 8월 9일 날 또 당사자 박연주 위원 나와서 한 영상이 그때 네. 슈카님이랑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테슬라 제가 만약에 차를 만든다면 전기차를 네. 전 차 이름을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차. 아이고, 이름을? 아니, 이름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름만. 완전 자율주행차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오! 하고 이 테슬라 기능 이름이 오토파일럿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이 이름을 허락하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뭐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뭐 자동차 파는데 비행기 뭐 이렇게 이름 지어서 파는 거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에 대한 내용 정도가 뭔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사망률 자체는 좀 아직까지는 낮게 나오고 있다. 사고율, 사망률 다 훨씬 낮다. 낮게 나오고 있다. 사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상황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일단 뭐 좀 빠지고는 있는데 유럽도 뭐 닥스가 0.3% 빠진 정도고요. 영국은 오히려 플러스 0.08 좀 버티고 있고 뭐 유로스탁스는 한 0.4%대 빠지는데요. 미국은 조금 낙폭이 좀 늘었네. 한 0.5%에서 0.6%대 좀 지금 선물은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모습. 다시 보여주길.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 정도면 있고. 시작은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미국도 한국과 중국만 그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우리 중국 시황 그리고 또 유럽 시황까지 잠깐 들어봤는데요. 중국과 한국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뭐 미국과 유럽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뭐 글로벌이 좀 버텨준다면은 우리나라나 중국 시장도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2부에서는 광고 나간 대로 KTB 투자증권 김진구 연구위원님과 중국 기업 좀 얘기해야겠죠. 글로벌 게임 기업 텐센트가 요즘에 규제로 정말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메타버스로 너무 유명한 이제 게임 회사가 됐죠. 로블록스. 로블록스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